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암 치료에 대한 식사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끝에 가서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식사요법을 하려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죠.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암 환자였죠. 사기 암 환자였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요법을 하다 보면은 꼭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출이라든지 여행, 뭐 입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나 내가 집에서 평소 챙겨 먹던 식단들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늘 생기기 마련이죠.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어려워했고요. 식사요법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식사요법을 하고 가장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식사요법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반년에서 1년 사이는 암이 여전히 기세 등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암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병세가 안정되면은 서서히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식사요법에 맞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박 이상의 가족여행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 요리는 피하고 가급적 생선 요리를 먹으라는 거죠.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 찜을 이제 권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선택하지 말고 이런 생선을 선택하는 거는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동물성 식재료라든지 유제품은 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무염식 부분이죠. 내가 만든 요리에만 뭔가 소금을 덜 쳐달라든지 소금을 뭐 빼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렵죠. 염분을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채소를 많이 먹거나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칼륨이 염분을 체외로 배출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음식이 좀 짠데? 뭐 혹은 여기에 좀 내가 무염식이나 저염식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일부러 채소를 더 챙겨 먹고요.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일부러 더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이 내 몸속의 소금을 빼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일수록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식사요법에 적응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려면 정말 어렵겠어요. 그러나 실제 저자가 해보니까 정말 식사요법 너무 힘들어 하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기간은 두달 정도였다는 거죠. 두 달이 지나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식사 요법을 계속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두달 정도까지 힘드셔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곧 적응이 돼서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요리가 지겹게 느껴지고 싫증이나 짜증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뭐 소금 안 들어간 음식, 뭐 고기도 못 먹지 이러니까 당연히 좀 짜증나. 맛있는 음식 못 먹잖아요.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때는
가끔 휴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외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고 기분 전환이 되면은 다시 식사요법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 난 기분 나빠, 짜증나, 화가 나 이럴 때마다 외식을 하면은 그건 식사요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뭐 엄청나게 뭐 고기를 폭식하고 이런 거 말고요. 가볍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좋다. 그 정도는 기분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힘든 식사요법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 수치 중에서 백혈구, 림프구수를 보라는 거예요.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많다는 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치가 상승했을 때 이 시기가 암이 줄어드는 시기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 식사요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뭐 내가 그냥 어떻게 힘들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뭐 암을 뭐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혈액검사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 내 암이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자신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증가하는 그 시기와 암이 줄어드는 시기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은 혈액검사지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한 달 했다고 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먹어왔던 것도 있으니까 최소 두 달 이상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100일 정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는 정말 눈 딱 감고 100일 정도 해봐라, 100일 정도 후에 그 혈액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혈액검사지와 100일 후 식사법을 한 혈액검사지를 펼쳐놓고 백혈구수와 림프구수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게 늘어났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암은 높은 확률로 계속 작아지거나 줄어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식사요법 뭐 그거 근거 없는 거 아니야?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 그 대학 교수분들 뭐 이제 식사요법 해볼게요 이러면은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거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담당 주치의가 식사요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식사요법은 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암과 식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는 30년간 식사와 암 발생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과거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기 섭취 그리고 이제 뭐 유제품 섭취, 이것이 암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 식사법 그거 안 맞아, 그 음식 가려 먹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식사요법과 암을 고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먹는 거 다 바꿨고, 대부분 그들이 하는 그 먹는 거 바꾸는 방법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공부를 해서 자신이 그렇게 그런 다른 의견들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확고한 암 치료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휘둘리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내가 식사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들었든 간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뭐 제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암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 근거 없다는 말에 환자들은 의사가 하는 말이니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선택지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불가피한 외식의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생선, 그리고 소금을 좀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은 녹즙이나 감귤류 주스를 섭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는 면역력 수치를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시기,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많은 시기는 암이 줄어든 시기와 일치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요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암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 암 치료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 근거를 세우시는 그리고 원칙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받지 마라, 항암 방사선 수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식사요법을 하면서 뭐 방사선인가? 수술은 불가능했고요. 방사선은 계속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마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만 바꾸면 낫는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